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사생활 요리하는 남자 요아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향신료는 육두구 넘맥입니다. 사향 냄새가 나는 호두라는 뜻을 가졌고 신비한 향신료로 알려져 있어요. 유럽에는 16세기에 전해졌어요. 다른 향신료보다 늦게 알려졌네요. 맛은 후추에 비해 자극적이진 않지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미가 나요. 알싸하면서도 상쾌한 맛이 있어요. 넘맥은 소화 기관에 좋다고 해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설사를 멈추고 변비에도 좋다고 합니다. 흥분제, 강장제로도 사용됐다고 해요. 하지만 독성이 있어 많이 사용하면 마비, 두통, 어지러움, 혼수 상태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들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환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하루에 1에서 4g 이내로 사용하셔야 해요. 환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그냥 접으세요. 아주 위험하기도 하지만 효과도 아주 미미하고 깨어나는 것도 느리고 아주 불쾌한 숙취를 동반한다고 해요. 특히 개나 고양이는 넉맷의 일부 성분을 해독할 수 없어 치명적이라고 하니 절대 먹이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요리로는 카레, 햄버거, 쿠키, 크림소스에 많이 들어가요. 부작용만 보면 아주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향신료지만 음식에는 아주 소량만 쓰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설마 걱정된다고 햄버거와 크림파스타를 끊으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겠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라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